이 총론에 서류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교재는 자, 요약집을 먼저 볼게요. 자, 요약집 페이지 95페이지. 자, 95페이지에 보시면 대위 등기 신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할 겁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자, 95페이지. 자, 95페이지 대위등기 신청이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 보세요. 자, 그림 ABC가 있는데 여기서는 등기가 A로부터 B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등기. 어떻게 또 헷갈리게 생겼네. 자, 요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니? 예, 네, 자, 여기 있죠. 예, 네, 여기 있어요. 자, 요등기 얘기합니다, 요등기. 여기서, 자, 여기 줄 맞춰놨죠? 이 사람 이름은 채권자. 이 사람 이름은 채무자. 자, 이면서 동시에 등기 권리자. 자, 여기가 등기 의무자죠? 그래서 요등기입니다, 요등기. 자, 잘 보시면 줄 맞춰놨죠? 예, 저 요거 줄 맞추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이거. 요거를 애매하게 걸어놔가지고, 여기 얘네들 둘이 맞추고, 얘네들 둘이 맞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 감동이 없네. 예, 되게 애써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요등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등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등기부상 1번 A, 2번 B.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3번 C가 들어올 차례죠? 예, 3번 C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관심이 없어 지금. 자, 지금은 요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등기. 자, 이 등기를 하려면 A가 자, 등기 의무자고 B가 등기 권리자. 자,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 채무자. 채 무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자, 문자 쭉 나왔을 때 채무자도 나오고 등기 권리자 나오고 채권자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 사람 이름이 두 개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사람은 채 무자이고, 자, 이 사람이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채무자가 권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 채무자가 권리가 없으면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어요. 자, 얘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자, 얘가 가진 권리 뭐예요? 얘가 가진 권리 뭐예요? 예? 자, 얘는 A랑 뭔가 계약을 했겠죠? 현재 명인한테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자, 청구를 했더니 얘가 오케이를 했어. 자, 알았어. 내 나올게. 라고 등기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나도 가서 뭐 해야 돼요? 나도 등기소에 가서 공동신청.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자, 등기하는 권리를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권. 자, 상대방한테는 등기 청구권.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권. 얘가 엄밀하게 가진 권리가 두 가지예요.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근데 저하고는 등기법 하고 있죠? 등기법은 실체적 얘기를 하지 않고 절차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등기 신청권 얘기만 해요. 아시겠죠? 자, 요 등기 신청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얘가 이거 행사를 안 해요. 자, 왜 그럴까? 뭐라고요? 전매? 뭐라고? 예, 네, 망했어. 망했어. 자, 얘 망했어요. 자, 망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파산, 파산. 왜 파산했어요? 줄 거랑 받을 거 중에 뭐가 훨씬 많아? 줄게 훨씬 많아. 그죠? 자, 줄게 훨씬 많고, 받을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하나 받을 거 있어. 근데, 자, 내가 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채권자죠? 자, 이런 채권자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 받아오면 어떻게 돼? 네, 공중분해 돼, 공중분해. 그죠? 채권자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망했으니까 깜빡이나 가겠다를 들어 넣어버린 거예요. 자, 상황 판단 되시죠? 예. 네. 그럼 얘는 권리가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행사를 해야 안 해? 안 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채권자, 여러분이 이 위치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얘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가 나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채권자는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돈 꺼준 게 있다. 아, 못 받을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재산 뒤져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다 뒤져야 돼. 그리고 돈으로 바꿀 만한 거 이런 걸 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자, 내가 채권자다라는 걸 판사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압류를 걸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가압류. 재산 찾아서 가압류 걸어야 돼. 가압류 건 다음에 그것도 판사님이 노그를 못합니다. 판사님이 해줘. 그럼 가압류 등기가 들어갔겠죠? 그럼 본게임 가서 내가 채권자라고 완전 인정을 또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가압류 걸어놓은 걸 가지고 경매치고 집행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원래 받을 걸 대신 챙겨야 돼. 자, 이거 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리겠죠, 그죠? 예. 아마 빨리 진행돼도 1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예,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라도 임시로 자, 얘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얘가 가진 권리가 청구권도 있고 신청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대위에서 행사합니다. 저하고는 자, 등기소에 가는 얘기를 할 거니까 대위 신청. 대위 신청. 알 수 있죠? 자, 대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은 누가 해요? C 그러지 마시고 채권자. 자, 채권자 대위 신청. 자, 그러면 채무자 B가 자, 이 사람이 등기 신청인이다 OX. X죠. 원래는 신청인이 돼야 되지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했다? 채권자가 대위 신청이다. 그럼 신청인은 누구다? 채권자다.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신청인 누구다? 채권자다. 그러면 자, 등기가 자, A에서 B한테 와요, C한테 와요? B한테 오는 거죠. 그 다음 등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A로부터 자, C한테 바로 넘어가면 이건 중간 생략이니까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금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나서지 않아서 C가 대신 행사했어요. 그럼 등기가 났어. 그럼 등기 명인이 누구예요? 등기 명인. 맞아요? 자, 채무자가 등기 명인이 됐어요. 그럼 요 두 사람 관계에선 얘는 등기 권리자였습니다. 됐죠? 권리자로서 명인이 됐단 말이죠. 자, 얘가 직접 신청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명신이 아니에요. 자, 명신이 아니면 이 친구한테는 등기필 정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자, 네 이름으로 등기 났는데 제가 했다? 라고 알려는 줘. 요거를 뭐라 그래요? 완료통지. 완료통지가 나와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통지하지 않고 완료통지 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명인은 누구다? 등기 명인 누구다? 채무자. 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요. 알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예요. 자,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OX. X. 자,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고. 자, 신청인은 채무자다. OX. X. 자, 신청인은 채권자.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실. 말도 안 되는데 급하니까 채권자한테 임시 권한을 잠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은요, 요걸 따지고 들어가서 민법 학자들이 엄청 따지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답이 안 나오지만 급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 등기부상 명인이 채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요 밑에다가, 자, 채권자가 C가 대위했다라고 쓸까, 안 쓸까? 써요? 신청, 그 등기부에다가 채권자를 쓴다, 쓴다? 써요? 그러면 신청서에는 쓸까, 안 쓸까? 등기신청서. 생각 조금 해봐요.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겠냐 그러지 말고. 그죠? 자, 등기관이 뭘 보고 써? 신청서 보고 쓰겠지. 아,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그럼 신청서에 자, 채권자 이름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등기부에 그걸 쓰지. 그래서 신청서에도 채권자 쓰고. 그죠? 자, 등기부에도 채권자 쓴다고요. 됐죠? 여러분, 본인은 쓰고, 자, 당연히 채권자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신청서와 등기부에. 둘 다. 채권자도 쓰고, 채무자도 쓰고, 둘 다 쓴단 말이에요. 채권자, 채무자, 얘네들 쓰는 거예요. 자, 이름도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자, 채권자는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얘가 오면 등기관이 얘한테 뭐라 그럴까? 너 누구냐? 누구냐?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채권자다. 말로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뭘 증명해야 돼요? 대위원을 증명해야 돼. 내가 왜 채권자인지 보여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나 돈 꺼준 거 있다. 그런 거 보여줘야 돼. 그죠? 자, 난 쟤한테 저 부동산 가져오면 또 사기로 했다. 이런 계약서 보여줘야 돼. 자, 이런 게 대위 원인. 요게 이제 신청서에 기재가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증명해야 돼. 그죠? 사문서라도 괜찮습니다. 아, 계약서를 갖다 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만약 얘도 망하면 어떻게 해요?
얘도 망가 뭐? 또 채권자가 있겠죠? 그럼 대위를 또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대위의 대위도 가능하다. 됐죠? 자, 이때 채권자의 채권은 특정 채권도 되고 일반 금전 채권도 되고, 그래서 단순히 돈 꺼준 채권자도 나서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일반 금전 채권도 가능하다. 자, 등기가 완료됐어요. 자, 요건 안 하고 요거부터 한 거예요. 요거. 완료됐으면 신청인 및 채무자, 자, B한테 자, 뭐 해줘요?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자, 등기 필정부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게 대위 신청만 가지고도 이론이 한 뭐 책 한 권이 나와요. 근데 그거 다 공부를 못 하겠고, 우리는 절차상으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등기 필정부가 안 나온다. 명신이 아니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등기부와 신청서에 채권자도 같이 나온다. 하는 거. 그죠? 다음에 신청인이 누구다? 채권자. 그죠? 자,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 요게 제일 요즘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요런 내용들을 가져다가 등기법에다가 비슷하게 대위 이 등기를 가져다 쓰는 게 이제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자, 그거 요즘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앞에 보세요. 자,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예. 5층이 돼야죠. 예. 그중에 자, 보통은 아파트지만 한꺼번에 등기를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집만 등기, 보존 등기하러 오면 어떡할 거냐? 실제로 이런 일은 요즘 거의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법 만들 때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라도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나머지는 미등기로 나오면 구분 건물 아파트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법 만들 때 자, 일부 보존 등기하러 온 애한테 나머지도 표제부를 같이 열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나머지 내 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해서 너한테 대위 권한을 줄게. 됐죠? 그러면 이게 공식이 됩니다. 자, 일부에 관해서 뭐 했다? 보존 등기 했다. 그럼 나머지는 뭐라도 해라? 표시라도 해라. 이걸 동시에 처리해야 돼. 동시에. 그래야 이제 전체 등기가 한꺼번에 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보존 등기하러 올 때 갑구만 열면 되는 거예요. 미리 표제부 열어놨으니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공식입니다.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이거 딱 공식이에요. 대신에 나머지는 내 거 아니니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채권자에 비해 비슷한 권한을 너한테 준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 신청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장난칩니다. 일부 보존, 나머지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X. X죠. 그죠? 동시에 보통 하겠지만 하여야 한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를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딱 공식이고요. 그 다음, 자, 요즘에 요게 그렇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대지권의 표시. 여기까지. 자,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의 표시든 표제부약과 갑골구약과. 대지권의 표시는 건물 등기 부약과 토지 등기 부약과. 예? 왜 이렇게 학설 대립이야? 자, 대지권의 등기. 자, 대지권의 등기는 토지 건물. 건물 등기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자, 토지 건물. 토지 등기 부여하는 거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 부여가 해당 부여가 표제 부여합니다. 표제부. 자, 구분 건물 표제부는 두 개 있죠? 구분 건물 표제부가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어요. 그럼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자, 대지권의 등기 뭐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이런 거 외운 적 있어요. 그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돼요. 대지권의 표시. 자, 요 두 개를 묶어서 자,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대지권의 등기는 보통 신청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신청돼서 대지권 등기가 딱딱 들어오게 되면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로 자, 표제부에 해당구요. 해당구. 자, 갑구나 을구에다가 자, 신청에다 직권이다. 직권으로 처리됩니다. 이걸 촉탁이다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의 뜻의 등기. 지금 이게 진짜 많이 했어요. 자, 그중에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의 표시는 토지 건물. 건물. 자, 표제부 해당구. 표제부죠. 자, 그중에 전유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자, 요 내용이 변해. 자, 대지권의 표시가 뭘까요? 대지권의 표시가 뭐죠? 너무 구체적으로 묻는다 그러지 말고, 예. 대지권의 종류와, 자, 대지권의 비율, 그랬다면 종류와 비율. 자,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이 종류가 있어요.
자, 몇 분의 몇 비율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변할 수도 있어. 자, 이 비율이 서로 변해. 그럼 101호만 바뀌어요? 201호, 300호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야 돼. 다 바뀌니까, 자, 이거는 한 호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대지권의 변경이에요. 대지권의 변경. 자, 대지권의 변경은 한 호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바꿔야 돼. 그럼 혼자 와요? 전원이 와요? 전원이 다 와야 돼. 그럼 현실적으로 한동 건물 소유자가 다 등기소에 나타나는 게 어렵죠? 또 혼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대위해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됐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일로 오세요. 자, 보시면 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표시 변경. 자, 대지권 표제부를 쫙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해당 구분 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자, 전원이 실질적으로 오기 힘들죠? 그래서 일부가 다른 소유자를 대위해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요즘에 한참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시험에 대위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지문에 이걸 꼭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옳은 지문으로 넣고 있는데 만약에 틀린 지문으로 하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나왔고 나머지 전부 옳은 지문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대위 신청이 요즘 한참 유행을 좀 탔습니다. 요즘에 계속 각종 시험에서 계속 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 신탁등기는 누가 한다? 신탁등기 누가 한다?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하는 겁니다. 자, 수탁자 똘똘해요? 띨띨해요? 똘똘해. 똘똘한 애가 있어. 그럼 뭐 부자가 있죠? 자, 부자 이름 뭐예요? 부자는 위탁자. 띨띨한 아들은 누구야? 수익자. 됐죠? 그래서 이거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똘똘한 애가 수탁자. 그럼 부자가, 자, 자기가 하겠어요? 똘똘한 애 시키겠어요? 똘똘한 애 시키겠지. 그래서, 자, 재산을 맡기면서 똑똑한 네가 신탁등기라고 붙여라고 했는데 안 해. 안 하면 답답한 사람 누구예요? 부자 또는 그 아들. 얘네가, 자, 똘똘한 애를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됐죠? 요때도 이제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건물이 멸실되면, 자, 건물 멸실등기죠? 자, 건물이 멸실되면, 멸실등기 합니다. 예. 신청이요, 직권이요? 멸실등기 신청이요?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멸실등기, 단독신청. 자, 건물주가, 자, 멸실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있어요? 자, 의무기간은? 1개월이죠.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없다. 자, 한 달짜리는 과태료가 없어요. 예, 요거 계속 안 하면 누가 대신하죠? 대지소유자. 땅주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대지소유자가 나서서 대위로 건물 정리를 하고 이제 내 건물 줘야 되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는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는데 자, 무슨 뜻인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단독 신청이에요. 수용해서 자, 보상금 주고 내놔라고 뺏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수용해서 뺏어가는데 뺏기는 애는 보상금을 받았어 이미. 그죠? 근데, 자, 이미 보상금 받았고, 땅 뺏기죠? 근데 내가 개명을 했어. 그러면 등기부에 써있는 이름은 옛날 이름이고, 지금 이름은 바뀌었죠? 그 굳이 내가 돈 받고 땅 뺏기는데 가서, 자, 뺏기는 땅 이름 변경 등기 내가 신청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상금 주고 가져가는 입장에서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이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 그럼 바꾸고 가져가라. 라고 자 대위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요거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대위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름 바꿨다. 그럼 안 바꾸고 있으면 내가 바꾸고 가져가겠다 이 소리예요. 자 부동산 변경 또 상속 이런 등기들을 안 하고 있으면 대위에서 처리하고 가져간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 시험 지문에 바꾸면 조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자,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용을 못한다, OX. X죠. 상속이 안 돼 있어도 수용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대위에서 하면 돼. 대위에서 상속 처리하고 수용해서 가져오면 된단 말이에요. 알 수 있죠? 자, 또 갑니다.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시, 자, 변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 X죠. 자, 변경 등기를 대위에서 하고 수용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그죠? 자, 그런 이제 단계만 보시면 되고, 요 지문 자체가 요즘은 출제되진 않아요. 요건 이제 그런 이제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건물 멸실 등기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신탁도 지문 하나 정도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방금 보셨던 대지권 변경. 요거 요즘 한참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옛날에 좀 나왔는데 요즘 조금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자, 기타 대위 등기, 등기법의 대위 등기들이요. 자, 요거는 원래 기본적인 대위 신청이고, 등기법의 특별한 대위 등기들이 지금 다섯 가지 정도 지금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지난 3월서부터 요약집 정리하면서부터 요거 지금까지 정리 안 했어요. 안 하고 요번 달에 지금 최종 정리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기본 원리는 항상 설명했지만 얘네들이 요즘 한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문으로 한 5개 정도 되니까 문제에 집어넣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 대위 신청해서 두세 개는 얘네들 지문 중에 하나 나옵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자 기본 원리로 신청이 누군지 명이 누군지 요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요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예, 대위 신청은 이제 얘네를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오후에 문제 풀이 하면서 자, 몇 가지 추가로 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로 넘어갑니다. 대리. 자, 대리.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을 자, 보통 누구한테 맡겨요? 예? 법무사한테 맡기죠? 그래서 법무사가 보통 대리입니다. 등기 신청 대리죠? 자, 우리가 법무사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를 대리 맡길 수가 있어 없어요? 자, 우리가 대리를, 등기 대리를 맡기는데 미성년자한테 맡길 수가 미성년자가 등기 대리인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민법에서 대리 배우죠? 왜 목소리가 작아져? 예. 네. 자, 민법에서 대리 배울 때, 그죠? 자, 대리인의 자격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가 있다, 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등기 신청도 대리인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법무사도 굶어 죽겠죠? 그래서 법무사들이 민법을 건들 수가 없어요. 자, 법무사들이 등기법 못 건드려요. 민법 등기법의 기본 원칙은 대리는 누구나 된다 해요. 그죠? 만약에 대리인이 띨띠래. 그리고 본인의 피해가 끼치면 어떻게 돼? 본인 책임이지 뭐. 말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알아서 하는 거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원칙대로 가면 법무사를 굶어 죽죠? 그래서, 자, 법무사들이 민법도 못 건들고, 등기법도 못 건들고, 자, 법무사법을 건드렸어요. 자, 법무사법을 뭐라 그랬냐. 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면, 자, 업으로는 대리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등기 신청 대리하러 가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네. 본인과 뭔 관계냐? 거기다 대고 손님인데요? 그럼 어떻게 돼? 작살 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라 우리 가족인데 한 건 정도 해드린다. 그런 정도 넘어가 드립니다. 근데 손님인데요? 그럼 작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요 앞에 등기소 있죠? 한번 가보시면 판넬에 써 있어요. 업으로 하는 자가 적발되면 고발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 등기소 앞에 항상 이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자, 하나는 전자신청이에요. 자, 전자신청. 인터넷으로 가니까 너 누구냐를 못해. 얼굴 못 보니까. 그래서 요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데 전자신청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대리로 전자신청하려면 꼭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맡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법무사한테 맡겼어. 그럼 법무사가 내 대신에 뭐 해주는 거예요? 등기신청서를 대신 써주겠지. 내가 쓸 거를, 그죠? 자, 신청서 써줄 때 그 신청서에 법무사 이름을 쓸까 안 쓸까? 신청서에. 써요? 그럼 그걸 등기소로 넘어갔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법무사 이름을 등기부에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됐죠? 요거, 요까지예요. 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신청서에는 써요. 대리를 써줬으니까 내가 대리다 쓰지. 근데 등기부에 대리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이걸 또 외워야지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받아들이세요. 예. 등기부에 그죠? 내 이름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내가 소유자인데, 그죠? 그 밑에 법무사 누구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큰일 날 소리야,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이거를. 이따 까먹으면 안 까먹어, 그죠? 자, 등기부에 대리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등기부에 대리인? 안 나온다. 자, 등기부에 대위 채권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좀 전에 봤잖아요. 대위 채권자. 얘가 대위로 했다. 여기 나온다고요. 그죠? 네, 대리인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등기부에 대리인 절대로 안 나올까? 예외가 하나 있을까? 예? 네? 등기부에 나온 대리인? 하나도 없을까? 한 명 있을까? 한 명. 자, 그 한 명이, 자, 비법인의 대표자. 자, 비법인의 대표자 관리, 이제 얘네들은 등기부에, 자, 이름도 나오고, 주소도 나오고, 주민번호도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예요. 자,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자, 앞에 실판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 자, 신청정보. 자, 신청정보. 자, 신청정보에 일반적으로 꼭 쓰는 거. 일반적으로 꼭 쓰는 거. 신청서에 뭘 쓰냐. 자, 이 문제죠. 여기 보세요. 자, 대리인.
법인 대표자 같은 거예요. 대리인과 법인 대표자는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자, 대리인, 법인 대표자는 자, 신청서에 자,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어디다 쓴다고요? 신청서에. 그러면 신청서에 자, 대리인, 법무사에 주민등록 번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써야 안 써요? 아예 안 쓴다. 등기부엔 대리인이 안 나온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 했어요? 비법인의 대표자. 자, 이거는 명, 주, 번까지. 신청서에 쓴다, 쓴다? 쓴다. 자, 등기부에 쓴다. 그죠? 예, 또 별표 칠까봐 제가 미리 쳐놨어요. 별표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대리가, 대리. 예, 이렇게 두 가지 다 대리입니다. 근데, 자, 요거 얘기했죠? 지금 대위 채권자. 채권자. 자, 채권자. 내가 채권자다라는 걸 써야 되겠죠? 예. 자, 이거는 등기부에 쓴다, 쓴다? 쓴다. 자, 채권자도 등기부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 작년에 요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쓴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OX, X 그렇죠? 예, 당연히 등기부에는 안 쓰겠지만, 자 요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자 앞에 보세요. 그러면 신청서에 뭘 쓸까? 신청서에, 자 신청서에다가 뭘 써 넣어야 되냐? 자 우리가 등기관한테 이렇게 등기해주세요라고 써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원래 말로 할 거를 써내는 거예요. 그럼 신청서에 뭐 들어가냐? 자, 일단 부동산을 써야 돼.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죠? 이 부동산, 물건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얘랑 나랑 뭘 써야 돼요? 명주번. 둘이 신청한다. 공동신청. 신청인의 명주번 쓰는 거예요. 됐죠? 자, 명주번. 얘랑 나랑 이 부동산을 자, 몇월 며칠 날 계약했다. 자, 계약했다. 등기원인. 몇월 며칠 날 매매 계약했다. 몇월 며칠 날 증여 계약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등기원인. 단, 여기서 시험이 엄청 나와요. 창이 나왔어요.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과 일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존등기는 아예 신청서에도 안 들어가고 등기부에도 안 들어갑니다. 보존등기에다가는 등기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시험이 엄청 나왔습니다. 엄청 나왔어요. 그죠? 엄청 나왔어요. 앞으로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그죠? 작년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그죠? 답으로 나올까, 곁다리 나올까? 답으로 나와. 답으로, 그죠? 심지어 작년에 제가 이거 보존 등기 나오면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나왔어, 1번. 작년 기준에 봐봐요. 1번이 나왔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진짜. 근데 또 역시 등기는 어려워. 막 이러면 난 진짜 속 터져, 진짜. 예. 자, 등기 어려운데요. 시키는 대로만 찍으면 점수 나와요. 됐죠?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신청서에도 안 쓰는 거지, 뭐. 신청서 안 들어가니까 등기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신청서에 없으면 등기부에 쓸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써내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과 연호를 쓰는 거지만,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안 쓴다. 그죠? 자, 오늘 오후에 문제 이거 낼까, 안 낼까? 어떻게 알았지? 예. 1번 문제 나올 거예요, 1번 문제. 예. 보존 등기 신청서에 쓰지 않는 거, 그럼 정답 뭐겠어요? 등기 원인과 일자, 이게 답이야. 그죠? 답이야. 그죠? 이따 오후에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내가 볼 때 밥 먹고 까먹어. 그죠? 자, 보존, 분명히 얘기했었네, 진짜. 얘기했어요, 그죠? 1번부터 막, 다 틀리면 진짜, 난 이제 속상할 거야, 진짜. 1번부터, 그죠? 보존 등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종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우리 최종 목적은 저당권 설정. 자, 전세권 설정. 지상권 이전. 이런 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해달라는 거. 최종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이거. 예.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그죠? 등기 목적. 자, 여기까지. 자, 부동산 수고, 사람 수고, 원인 수고, 목적 수고. 이걸 못 외우면 진짜 중개사 하면 안 돼. 자, 신청서 보세요. 부동산 쓰고, 신청인 명주번 쓰고, 그죠? 또, 원인 쓰고, 목적 쓰고. 이거 당연히 외우지.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자, 이 부동산 우리들이 계약했으니까 뭔 느낌이죠? 빨라. 그러면 안 되고, 예. 자, 일단 부동산 쓰고, 사람 둘 쓰고, 그죠? 원인 목적 쓰는 거예요. 예. 됐어요? 예.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예. 차근차근 아니야. 받아들여. 그죠? 자,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원인 목적 쓰고, 이거 뭘 외워, 외우기는. 됐죠? 예, 쓰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보존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럼 부동산이요. 토지면 뭐 써? 토지면. 소지, 지면. 토지면, 소지, 지면. 자, 지, 목이 뭐죠? 지목이 뭐예요, 지목? 지목이 뭐예요? 토지의 종류야. 토지 종류. 토지 종류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종류가 있겠지. 근데 토지랑 다르게 건물은 구조가 있어. 그래서 건물 얘기할 땐 소지, 종구면이에요. 소지, 종구면. 토지는 소지, 지면. 됐죠? 자, 신청정보에 꼭 들어가는 거 중에, 자, 면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작년 기출 문제 중에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정답이 면적이었어요. 면적, 그죠? 예,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뭐라고요? 소지지면. 그걸 틀리면 어떡해. 소지지면, 그죠? 그런 문제 풀고 나서, 아, 올해는 디테일하게 나왔어. 뭐, 이딴 소리 하면 진짜 짜증나, 진짜. 맨날 하던 건데, 소지지면 맨날 하던 건데, 신청서에 면적 쓴다. 그걸 못 맞춰가지고, 1번부터, 그죠? 너무한 거, 이게. 1번이 아니지, 13번이지, 13번. 지적법 12개 나오고, 등기법 13번이 딱 나오는데, 이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신청정보 면접수는 딱 지금 넘어가는 거를, 그죠? 디테일한데? 이 허를 찔렸어? 이러면서 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토지는 소지, 지면. 건물은 소지, 종구면. 근데 구분 건물이면 대지권도 붙여 쓰는 거예요. 구분 건물이면 말은 501호 이전 등기, 뭐, 501호에 딸린 대지권도 같이 써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 등기해 주셔라고 내는 거예요. 이 신청서 써는 거예요. 예. 신청서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 쓰고, 자, 우리 명주번 쓰고, 원인 목적 썼죠? 됐죠? 예, 네, 그럼 이제 등기가 궁금해요. 너 진짜 네 거야? 이제 네 거야? 그게 뭐예요? 진짜 네 거야? 등기표 정보. 자, 네 거야? 네가 누구야? 등기 의무자. 의무자. 자,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는 경우는 공동신청. 또 하나, 승산 의무자 단독신청. 이때 의무자 가는 거예요. 갈 때는 자기 장로 기능을 가져가야지. 그럼 시험 문제, 등기 권리자의 등기표 정보 X. X. 그렇죠. 신청 정보에 권리적 기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 의무자가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뒤집어요. 자, 공동 신청 반대는? 단독 신청. 그럼 단독 신청이면 등기표 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자, 승소한 의무자 반대는 뭐예요?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판결 나오면 승소한 권리자예요. 그러면 등기표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만 신청서 뒤에 써서 낸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등기표 정보는 의무자다. 그다음에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지분을 씁니다. 자, 이때 지분은 공유지분, 합유지분? 공유지분이죠. 자, 공유지분이요.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한다 그랬지. 자, 합유지분 없다 그러면 안 돼. 민법상 지분 있어요. 자, 대신에 합유는 합유라는 뜻만 쓰면 돼. 얘네들 합유 이렇게만 쓰면 되고 지분 안 써도 돼. 공유는 공유자 누구 지분 얼마, 공유자 누구 지분 얼마 이 다 써야 돼. 그렇죠? 이 차이예요. 자,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비 안 나오니까 합의라는 뜻만 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 매매계약서 보이시죠? 자, 매매계약서. 그럼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매매계약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이면 거래가액이 있어요. 자, 그 거래가액을 예를 들어 5억이다라고 하면 자, 5억이라고 신청서 써야 안 써요? 써야죠. 신청서 써야 됩니다. 그럼 신청서 5억 써내면 등기관이 믿어 안 믿어? 믿어야 돼요? 5억이라고 써내면 진짜 5억이에요? 사실은 7억 아니야? 왜? 사실은 2억 아니야? 왜 올리고 내리고 하죠? 왜? 세금 포탈하려고? 왜? 그러면 이거 자 그냥 막 써내는 거예요? 신고했어요? 신고했어. 자 신고하면 뭐가 나와? 신고필증이 나와. 그럼 신고필증에 신고된 그 금액을 써내야 돼. 아시겠죠? 자, 신고필증이 된 그 금액을 신청서에 써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 무슨 등기소 받아주세요라고 등기소 표시를 하고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신청 연월일을 씁니다. 신청 일자를 쓰겠죠? 신청 연월일.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신청. 이렇게. 자, 이외에 쓰는 것들이 더 있는데 걔네 시험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요 정도까지는 신청서에 뭐가 들어간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청서에 요 정도를 쓴다. 자,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자, 종이가 모질라. 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종이가 모자라면 자 신청서를 여러 장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신청서가 여러 장에 있어. 그러면 신청서는 낮장으로 돌아다니죠? 어떻게 해야 돼? 간이 내야 돼. 간이. 그죠? 자 어떤 분이 호치캐스를 찍으라고 하더라고. 그죠?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이 납니다. 간인. 간인. 자 간인은 권리자 의무자 다 해요? 한 명만 해요? 권리자 의무자 다 해야 돼. 권리자도 간인하고 의무자도 간인해요. 근데 권리자가 두 명, 의무자도 두 명, 총 네 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 한 명씩, 한 명씩. 한쪽에 한 명씩. 됐죠?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여러 명이면 그 중에 한 명이 간인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대신에, 자, 조심하실 게 정정인. 자, 정정인은 어떻게 한다? 전원이다. 날인하게 돼 있어요. 정정인이라는 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예, 고쳐 쓰는 거죠? 이럴 때는 한 명만 찍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사기당해요. 그래서 자, 전체 다 찍도록 돼 있고, 간인은 사이, 종이 사이사이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측에 한 명씩만 찍어주면 된다. 자, 두 개 차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신청서는 자 신청서는 쓸 때 자 한 장씩 쓰는 겁니다. 자 건당 하나씩.
건당 하나씩 쓰는 건데, 자, 등기 목적, 자, 등기 원인, 관할, 요 세 가지가 동일할 때는 일괄해서, 자,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신청, 일괄 신청. 예전에 일괄 신청 한참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합니다. 뜸하고 뭐 여러 장 간이 요것도 좀 뜸해요. 그래서 요즘은, 자, 방금 보여드린 신청 정보에 나온 내용들 있죠? 요게 좀 핫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좀 구체적으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외운다기보다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신청서 이런 걸로 써내야 된다. 라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특약이나 약정사항들이 있죠. 자, 특약이나 약정은 아무거나 써요. 법적 근거 있어요. 근거 규정. 자, 근거 규정이 없는 거를 특약으로 등기해줘라고 내면 어떻게 돼? 각하돼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니까. 자, 근거 있는 특약만 가능합니다. 자, 근거 있는 특약들이요. 여기 보시면 임의적 사항들로 많이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다음 주에 강론에도 하긴 하겠지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저당권, 근저당권. 자, 저당권에 꼭 쓰는 거는 채권액과 채무자. 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요게 달라요. 그 다음 여기서 달라집니다. 자,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의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변제기와 이자 여기다가 쓰면 틀려. 변제기 이자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죠? 변제기 이자 없어요. 자, 저당권은 얼마 갚아 딱 떨어져 있어. 거기다가 추가로 된 금액은 따로 써줘야 돼. 언제 갚아 딱 써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이거는 채권, 최고액이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이자가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손해배상금액, 예정금액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권 점을 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제기가 없어. 그래서 기간 안에 있는 채권 채무를 다 담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으면 근저당에서는, 자, 이자의 약정이 있으면 써야 된다고 X. X죠. 약정이 있으면 이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약정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지상권. 자, 지상권 꼭 쓰는 거. 목적과 범위. 자,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자, 근데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자,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자, 범위 네 개 있어요. 자, 범위가 뭘까? 범위. 범위가 자, 토지를 빌리는 거죠? 다 빌려요, 일부 빌려요? 다 빌릴 수도 있고 일부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그게 범위예요. 전부 또는 일부. 자, 만약에 일부 빌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면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연결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거니까. 자, 여기까지 신청 정보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일단 오늘 나눠 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1번 문제만 잠깐 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1번에, 자, 1, 2, 3번을 제가 지금 신경 써서 배치를 했어요. 자, 1번, 1번 보시면, 갑, 을, 병으로, 자, 매도되었으나, 자,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자, 갑에게 남아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 누구다? 갑이다. 자, 앞으로 등기 몇 개 해야 돼요? 두 개 해야 돼요. 자, 두 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중간 생략 등기죠? 생략 등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자, 지금은 요거를 먼저 해요.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요 등기, 첫 등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다음 등기 하든 말든 나중에 얘기니까. 자, 요 등기에서 누가 권리자? 을이 권리자지. 요 등기 있으니까. 얘는 의무자고요. 그죠? 자, 신청은 누가 해요? 병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자,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지원 등기를 신청해요. 병이 신청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병이 절차법상 권리자예요? 아니죠. 자, 절차법상 권리자는 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2번 을을 쓰고, 자, 병을 여기다가 대위로 쓴다. 그리고 이제 3번 병이 나중에 들어오겠죠. 요건 나중 얘기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등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2번은 여기서 갑에서 을로 을의 병으로 순차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여기까지. 이루어졌으나. 그럼 현재 명이 누구예요? 병이지. 1번 갑, 2번 을, 자, 3번 병까지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죠? 자, 이루어졌으나. 자, 을명의 등기가 원인 뭐래? 을명의 등기 원인 뭐래? 갑이 펄펄 쫓겠죠? 펄펄 뛰어서. 갑이 원하는 건 병도 말소하고 을도 말소해요. 여기서 을만은 말소할 수가 없어요. 자, 뭐부터 말소해야 돼? 병부터 말소해. 자, 병부터 말소하려면 이렇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럼 요 말소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을이 권리자가 되는 거지. 여기서 갑이 권리자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갑이 을이 안 할 거니까 을을 대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위해서 자 병등기를 말소를 먼저 시켜야 그래야 을을 또 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차로 걷어 올려야 돼 지금. 자 상황 판단 되시죠? 자 그래서 병을 상대로 해서 이겨버렸어. 자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면 자 그 판결에 따른 등기 자 요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반대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자 그 하려는 고등기에서 등기 권리를 찾아야 된다. 둘 다 이제 가운데 사람 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 3번 보세요. 3번. 자 채권자 갑이 채권자 갑이 이제 순서 바뀌어서 채권자 갑이 대위권에 의해서 채무자 을을 을이 채무자니까 망한 거지. 망했어요, 그죠? 예, 자 대위 신청할 때 자 신청이 누구요? 갑이죠, 갑이죠. 채권자가 신청하러 갔으니까. 채무자는 망했잖아. 자, 어서, 예, 틀렸습니다. 아주 요즘에 아주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거 세 개를 다 모아놨어요. 그죠? 예, 이렇게 모아놓은 교재는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죠? 전화되니까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도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니까 난 좀 그렇긴 해요. 현실이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건물 멸실. 자, 건물 멸실은 건물주가 하는 거예요. 한 달이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안 해도 과태료 가. 없으니까 자 하지 않으면 누가 난다? 대지소유자 땅주인이 다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소유자가 대위에서 할 수 있다 됐죠. 이것도 자주 나온 거예요. 자 5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보존등기 그죠? 자 나머지 표시등기 자 나머지 구분건물에 자 표시등기죠. 표시등기를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 거 아니니까 대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번이 지금 틀린 지문으로 돼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문제집도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집. 자, 우리 문제집은 페이지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입니다. 자, 205페이지, 대위 채권자하고 나와 있어요. 자, 대위 채권자. 자, 40번부터 보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 두 번째 등기. 꼭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죠. 얘가 똘똘하다면 동시에 처리할 거예요. 두 개를 따닥 해버릴 건데 좀 띨띨해서 하나만 신청해도 등기관 그냥 처리해주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등기를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 채권자가 자 대위를 또 다시 대위해서 자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대위를 또 대위할 수 있다. 그죠? 채권자 대위는요, 자 우리 민법이 전체적으로 보통 채권자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민법은 채권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챙겨야 된다. 이쪽 기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이 프랑스법 계열이기 때문에 독일법 계열은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 모순인데 일단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망하면 그 또 채권자였으면 걔를 또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위를 또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등기관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자 권리자 및 사항란에 채권자 이름 써요? 채권자 이름 쓰고요. 왜 또 이래? 네, 자, 이게 버튼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다르다거나 이게 버튼 세팅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려서 그래요. 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자, 권리자 기타 사항 내 채권자 이름 써요? 채권자 주소도 쓰고, 대위원인도 써야 된다. 맞죠? 네. 4번,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서 등기를 완료할 때, 자, 등기가 새로 등기 명의된 대위자에게,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요게 틀린 거죠?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자,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 자, 완료 통지를 해줘야죠. 예. 그래서 명인이 나왔지만, 자, 걔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자, 명신이 아니면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채권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자, 신청할 수 있는, 자,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자, 권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채무자가 권리를 가져오면 채권자가 뺏어갈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손해가 돼. 채무자가 의무자가 돼. 자, 그러면 채무자 재산이 줄는 거예요. 채무자 재산이 줄면 채권자도 싫어. 그 재산이 전세 늘어져 가지고 오지. 그래서 채무자가, 의무자가 되는 등기는 대위 신청하지
못한다. 그러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현장 유지하는 거. 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중성적 등기란 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현장 유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의 표제부에 관련된 등기들 요것도 대위할 수가 있어요. 대위 등기는 자, 이득이 되거나 채무자한테 이득이 되거나 적어도 현상 유지까지는 시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 재산이 줄어버리는 건 대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알 수 있죠? 채무자 재산이 줄어버리면 채권자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대위가 안 되고요. 자, 채무자가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되거나. 자, 적어도 자, 현상 유지하는 정도까지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채무자가 손해 보는 등기는 대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넘겨 보시면 자, 41번 보시죠. 자, 40번. 채권자 갑이 자, 대위에 의해서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신청할 때 자, 을이 권리가 있어요? 채무자가 권리가 있지. 채무자가 권리가 있어야 대위하잖아요. 그죠? 자, 요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채무자한테 권리가 없으면 대위 행사할 수가 없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작년에 법무사 시험이 이게 나왔어요. 법무사 시험에 한참 나오던 건데, 그죠? 혹시나 해서 작년 제가 마지막에 요거 냈었거든요. 예. 그 동영보유사 이걸 냈었는데 생각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권 생기죠? 아니, 상속권 생겨, 그죠? 자, 상속. 상속 받으면 좋아요? 좋아요? 그치,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 이게 또 돌아가시고 나서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재산도 많은데 빚이 더 많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냉정한 얘기지만 돌아가신 분들은요, 본인 재산을 잘 정리해가지고, 나눌 거 나눠주고, 그죠? 줄 거 주고, 이렇게 유언장을 써놓고 하시면 좋아. 그럼 유언장에다가 이거 해준다, 라고 써놓고 하시면 유중. 기억나시죠? 유중, 그죠? 자, 아들한테 유중할 수 있다, 없다? 아들한테 유중할 수가? 있지, 있지, 그죠? 유중은 꼭 애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들한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죠? 저 유언장에다가 이거 해준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놓고 나셔야, 그래야 상속인들 간에도 다툼이 없어지고, 또 마이너스 재산된 것도 미리 정리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심각한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 유언장이 없으면, 굉장히 냉정해져야 됩니다. 냉정하게 진짜로 아버지 재산에 뭐가 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야 돼. 그죠? 한 석 달 정도 줘요. 왜? 네? 그 지나가 버리면 몸창 뒤집었어. 그럼 아버지의 숨은 채권자한테 나서면 어떻게? 몸창 뜯기고 오히려 내 재산까지 뜯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뭔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럼 그 중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상속 포기면 이제 채권자들이 손가락 빨고 마는 거야. 그죠? 예. 네. 상속 포기라면 아들내미의 채권자들이 나서서 상속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아들이 상속권을 포기했어. 그럼 상속권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상속권 권리가 없는데 내 채권자에 나서서 상속 등기를 대신 쳐줄 수가 없는 거지.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속을 포기했으면 대위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근데 포기는 안 했는데 포기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아직.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그럼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포기 안 됐거든. 요게 작년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알 수 있죠? 자, 예전에 그 작년에 법무사 시험에는 상속권이 없으면 대위 못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중개사 시험이 조금 응용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대위할 수 없다 OX, X 요거 딱 답을 했어요. 작년 기준 문제요. 작년 기준 문제 보시면 돼요. 예. 자, 다시. 자, 채무자한테는 권리가 있어 없어?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가 뭘 가졌다? 신청권을 가졌다.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지. 됐죠? 두 번째, 자, 대위 신청할 때 갑이 권리자요? 갑이 권리자요? 을이 권리자요? 을이 권리자지. 권리를 을이 가졌지. 그걸 채권자가 대위하는 거니까. 그죠? 틀린 거 아시겠죠? 예. 네. 자, 대위 등기 신청할 때 내가 왜 채권자인지 증명할 필요가 있지. 대위권이 증명해. 내 채권자다 알아. 증명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라는 경우, 자, 등기한 을에게, 자, 등기 완료 등기라는 거죠. 네 이름을 제가 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등기 필정본은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명신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만 틀린 겁니다. 자, 42번도 보시죠. 자, 수익자와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자, 수탁자가 해야 되는데 안 했나 봐. 자,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일반 구분 건물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일부 보존 등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표시 등기를 하죠. 다 다른 거 본 겁니다. 나머지에 표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3번. 건물 또 나왔죠? 건물 소유자가 한 달 이내 건물 멸실을 하지 않냐면, 자, 누가요? 대지 소유자. 자, 대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가 있다. 자, 4번 보시면 대지권이 변경돼요. 자, 대지권의 변경. 자, 요거는 건물주들이 다 나와야 돼.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자, 일부가 가서 나머지 명인을 대위에서, 자, 변경 한꺼번에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전부 다 대위 신청 봤습니다. 자, 5번 보시면 가등기 명인이 승낙을 써줬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말소 누가 할 수 있죠? 이해관계. 자, 또는 자, 가등기 의무자. 이거 외우시라고 했어요. 가등기 의무자. 자, 이해관계는 가등기 의무자. 또 가등기 명인. 자, 가등기를 단독으로 자, 말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가등기 말소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자, 이해관계인. 자, 이건 무조건 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말소 그러면 얘네들은 단독 신청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남의 거 행사하는 거예요? 내 권한 행사하는 거예요? 내 권한 행사하는 거야. 자, 이거는 대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이거는 대위랑 상관없단 말이죠. 대위 신청이란 건 남의 권리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있는 것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직접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대위 신청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대위가 아니라 직접 단독 신청이다. 됐죠? 자, 다음 43번, 43번 뭐 됐고. 자, 44번 가볼까요? 44번. 자, 임의대리. 자, 임의대리. 임의대리 반대 뭐죠? 임의대리. 임의대리 반대 뭐예요? 법정대리, 법정대리죠. 법정대리. 법정대리 누구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임의대리. 임의대리 누구요? 법무사, 법무사. 너무 어려운 얘기야? 예, 임의대리, 그죠? 우리 법무사는 우리가 골라요? 정해져 있어요? 골라, 그죠? 법무사, 그죠? 어떤 법무사 골라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친절하고, 그죠? 예, 싸고, 그죠? 이런 분 고를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골라, 못 골라? 엄마, 아빠를 어떻게 골라? 그죠? 엄마, 아빠를 잘생기고, 부자고, 이런 분 엄마, 아빠 고를 수 없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엄마, 아빠고, 요거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근데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 자 변호사 아닌 사람, 자 등기 신청 업으로 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자 될 수는 있지만 업으로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에, 자 변호사 법무사는 직접 안 가고요, 자 사무원을 대신 출석하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있다, 그죠? 자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법 위반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등기법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라 이렇게 돼 있어.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사무원은 대리인이 아니거든.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꿍짝꿍짝 만들어가지고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저 같은 사람이 이거 틀렸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무시당해. 그래가지고 예,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이게 뒤집히려면 저 법원 가서 판사님들이 야, 이게 너무하다 그래서 뒤집어줘야 되고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만들고 이제 법원 등기수 얘기를 이제 해버렸으니까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보통, 자, 사무원들이 아무나 막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 딱 정해가지고 이 사람 자격증 하나에 사람 하나 딱 정해서 지방법원장한테 허가 인사 한번 시키고 그 사람만 딱 보내게 돼 있어요. 엄격하게. 그죠? 그래서 그게, 자, 여기 있죠? 예, 요거까지. 자, 심지어 보정. 자, 보정. 자, 우리 등기신청서가 들어간 데 좀 잘못됐어. 어떻게? 잘못했으면 원래 각하예요. 자, 신청서 잘못되면 어떻게? 각하.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해가지고 이제 29조 5호에요. 각하 시켜버립니다. 그죠? 예, 근데 조금 잘못돼가지고, 요, 좀만 고치면은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아. 그죠? 예,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그게 뭐예요? 보정명령. 그럼 다음날까지만 보정하면 받아줍니다. 그죠? 예, 근데, 자, 요거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자, 보정명령 내면 해주면 될 것 같아. 신청인을 딱 봤는데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저 보정명령 안 내고 각하시킬 수가 있다. 이 보정명령 등기관이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우린 등기소 갈 때 어떻게 이쁘게 하고 가야 돼, 이쁘게. 그죠? 예, 현실이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등기소 가서 땡땡대면 각하당합니다. 예, 가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죠? 자, 보정명령 나면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보정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보정명령 났는데 이 보정이 원래 변호사 법무사만 하게 돼 있어. 근데 변호사 법무사 보정한다 그래서 막 사무원이 들고 들어가겠죠? 그럼 법무사님이 이미 골프 치러 갔어. 다음날까지 보정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법 바꿔가지고 자, 이제 내규를 바꿔서 3원도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심지어 뭐 설상가상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 이거 촬영되고 있죠? 뭐 이게 특별한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되는 걸 바꿨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의 대리인, 자 그냥 대리가 아니라 전자신청이죠. 자 이 대리는 꼭 변호사법무사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 자 의무자 적법한 대리권 부여가 있다 하여도 자 본인 사망, 자 걸렸어요. 본인 사망, 자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유권, 무권 대리 권한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본인 죽었대. 유권, 무권, 무권 대리가 됐지. 그렇죠? 그래서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냐? 본인 대리인 사망을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대리인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라고 민법 시간에 나올걸요? 그죠? 예,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어쨌든 사망. 그러면 무권 대리가 됐어.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볼라. 자, 등기관이 알았으면 각하요. 대리권 없는 거지. 근데 모르고 등기가 실행됐대. 실행됐대. 유효 부효. 예, 무효는 아니다. 자, 무효는 아니다. 예, 본인 대리권이 있었고 자, 실체관계 부합한다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다라고 하면 틀린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자, 47번 넘볼게요. 47번. 47번 좀 볼게요. 47번. 47번. 자, 여기 보시면, 자, 필요적, 필요적. 꼭 쓰는 거죠? 신청서에 꼭 쓰는 거예요. 자, 신청서에 부동산 소재 집안 써요? 소재 집안 또, 지목 또, 면적. 그죠? 지목 면적이죠? 자, 만약에 건물이면 지목 대신에 종류 또, 구조, 종류 구조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자, 신청에 대해 명주번 써요? 명주번. 자, 번호도 쓰는 거죠? 지목 번호 씁니다. 자, 신청서에 등기 원인과 연호를 써요? 써야지, 써야 돼요. 자, 대신에 보존등기는 예외라 그랬죠?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안 쓴다 그랬어요. 특약, 특약, 특약은 꼭 쓰는 거예요? 임의적이요? 임의적, 임의적상이죠. 자, 등기 목적 꼭 써요? 목적 꼭 써야지, 그죠? 자, 불분할 특약, 이것도 임의적, 임의적이죠. 자, 신청 일자 써요? 써야지, 써야죠. 자, 등기필정보는 누구 거? 의무자 거. 자,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두 가지.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요 때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승소 의무자 아니죠? 자, 단독이죠? 그러면 등기 필정보 들어간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공동 신청이거나 승소 의무자만 내는 거니까 단순 단독 신청일 때는 등기 필정보가 안 들어간다. 그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에 쓰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48번 잠깐 볼까요? 48번. 48번. 자, 임의적 기록상에 해당하는 거랬죠? 자, 임의적, 임의적. 네. 약정 있으면 쓰는 거. 자, 지상권에, 자, 뭘 쓰는 거죠? 지상권에 꼭 쓰는 거는 목적과 범위고, 자, 지료는 임의적상에 들어가는 거죠. 자, 지역권은 토지가 두 개 있어요? 요역지가 있고, 또 승역지가 있고, 자, 승역지도 쓰고, 요역지도 쓰고, 둘 다 써내야죠. 자, 전세권에 꼭 쓰는 거, 전세금과 범위 꼭 쓰는 거죠. 자, 전세 금과 범위 이건 필요적상입니다. 필요적상. 이것도 필요적상이죠. 자, 근저당권에 꼭 쓰는 거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꼭 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다 전부 다 필요적상이고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이고 지료는 임의적이죠. 임의적. 자, 임의적 약정 있을 때만 쓰는 거죠. 그래서 48번에 1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지금 48번 밑에 자, 47번의 해설이 좀 있거든요. 47번 해설. 자, 밑에 해설해 보시면 자, 신청 정보에 꼭 쓰는 것들이 있어요. 신청 정보에 꼭 쓰는 거. 자, 부동산 표시 쓰고 또 신청에 쓰고 자, 원인과 목적 쓰고 자, 무슨 무슨 등기소 받아 주셔라고 관할 등기소 쓰고 자, 신청 일자 쓰는 거죠. 자, 만약에 매매 계약이래. 매매 계약이라면 거래 가액도 신청서에 써내야 되는 거죠. 자, 뭐, 8번, 9번, 11번, 얘네들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거,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거. 자, 의무자가 등기소 가는 경우가 두 가지. 공동신청. 자,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 이렇게 해서.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가 들어갑니다.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 그럼 틀립니다. 틀려요. 그럼 이쪽에는 임의적이니까 약정, 특약, 뭐, 특약, 이런 것들이죠. 임의적사항들. 얘네들은 약정이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